예, 세월호 참사 일어난 지약석 달이 지났는데 실제적인 주인 되는 사람이 변사체로 발견되어졌습니다. 목사라고 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만 전하면 될 텐데 이제 돈에 눈이 멀어서 무리하게 사람을 싣고 짐을 실었다가 참사가 벌어졌고 그 끝은 너무나 비참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에 배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 안에 있다가 이제 갑자기 기울어지고 물이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엄마 어떻게 사랑해 뭐 이러면서 죽어갔는데 그 휴대폰을 복원식 가서 JTBC라고 하는 방송에서 계속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소리를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배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물이 확 들어와서 이제 죽게 되는 찰나에 마지막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엄마 사랑해 엄마 엄마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교회는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요한 제 노트에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첫 표지에 물이 맑으면 고기가 많아지고 물이 오염되어지면 고기는 죽든지 떠난다. 이런 글을 써놓고 늘그 생각을 합니다. 물이 맑으면 어디서 생겨나는지 고기가 자꾸 생겨나고 고기가 많이 오게 돼 있어요. 물이 썩으면 고기는 떠나든지 죽든지 없어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순수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성이 늘 깨어 있어야 되겠고요.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때 지구상의 여러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재앙이 닥칠 것이고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가 있고 복음 전하러 가면 부흥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미나 강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없이 다니면 그걸 보고 사이비라고 얘기합니다. 의사가 병원이 있고 치료하러 가면 왕진 다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가 병원이 없이 다니면 그걸 돌팔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이비가 돼서도 안될 것이고 돌팔이 돼서도 안될 것이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 얘기를 하다 갑자기 딱 중단해놓고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에리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라는 아들이었는데 큰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그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이 다말이라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 에리라고 하는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하나님이 자식이 없이 데려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수하고 치동생 동침을 해가지고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오난이 형수하고 동침을 했는데 임신시키지 아니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유다가 보니까 이 여자가 사람 잡아먹는 여자같이 보여요. 큰아들 또 죽고 둘째 또 죽고. 그래서 또 셋째 셀라가 또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 남편이 죽으면 재혼에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말은 그 시댁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 내가 그냥 내 혼자 빠져나와서 재혼해뿐 끝나지만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저 가정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내가 복음 가진 내가 저 가정에 회복을 시켜야 될게 아니냐. 재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셀라가 다 장성했는데도 안 줍니다. 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들보다 좋다면 죽는 여자로 이 여자가 문제 있는 것도 유다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되는 유다가 그곳에 양털 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왔다는 얘기 듣고 창녀 모습으로 얼굴을 가리고 앉아 있다가 몸 파는 여자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시아버지 동침을 합니다.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창녀 취급을 당해봤습니까? 그 정도로 오해를 당해봤습니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아픔이 있지만 이 다말이
정말 창녀 취급받으면서까지 그 시댁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려고 했었는데, 성경은 그가 음란했어도 아니고 마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의 계보에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딱 들어가 있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은 복음을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 1장 6절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사이비가 있습니다. 사이비는 뭡니까? 가짜인데 진짜가 흉내내는 겁니다. 짝퉁이 있듯이 흉내내는 겁니다. 그 사이비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은근히 교주를 얹어놓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통일교.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 이 문선미가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완전 적그리스도입니다. 과거의 전도관이라든지 영생교라든지 정명석이랑 JMS라든지 이거 전부 통일교에서 뿌리를 갈라서 나온 사람들인데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지금 이만희 신천지, 보혜사라고 하는 이 신천지 교회를 막 어지럽히겠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안상홍이가 죽고 난 뒤에 어머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딱 붙여놓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도 완전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단의 특징 다섯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부인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깨어라 하는 종이하고 파수대라는 이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둘째,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동정녀 탄생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걸 알고 고백할 때 마귀는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셋째,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단의 특징, 부활을 부인합니다. 넷째, 재림을 부인합니다. 다섯째,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 다섯 가지입니다. 이것 외에는, 이 다섯 가지 외에는 거의 교단마다 다 다릅니다. 교파마다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요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두고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걸 가지고 막 싸우십니다. 내 것이 맞고 네 것이 틀렸다 뭐 이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온 사당동 총신대학원 안에서 똑같은 교수님 똑같이 과목을 하나씩 들고 들어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후천년설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전천년설, 어떤 사람은 무천년설을 얘기합니다. 그거 보고 잘못됐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전천년설 무슨, 그거 가지고 자꾸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보고는 이단을 하지 않는데,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느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립니다. 왜 바울을 때립니까? 이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이단은 없습니다. 이단은 자기를 교주 자리에, 자기를 예수님 자리에 올려놓은 그게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이죠. 내가 기도했더니만 어떤 어마어마한 병자가 나왔고 말이지 뭘 어마어마한 걸 봤다 이러면서 은근슬쩍 자꾸 그리스도 강조돼야 돼. 그리스도 자리에 제가 올라가서 저 그리스도예요. 사이비예요.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 강조하는 이단은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단 누명 쓰고 순교당했습니다. 평양 총회에서 두드려 버렸습니다. 왜? 일본 형사들이 와가지고 평양 총회를 하는데 신사 앞에, 일본 천황을 상대 신사 앞에 먼저 절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다 죽였다. 그래가지고 신사 참배 가게 하고 두드렸어요. 주기철 목사 노 반대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냐? 너 이단이다. 두드려 버려. 순교당해 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해방돼 버렸어요. 주기철 목사는 영웅이 됐어요. 법적으로는 아직도 주기철 목사 이단으로 순교당할 법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두드렸던 홍택기 총회장이 완전히 역사의 역적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도 얼마 전까지 국민일보 만들어서 이제 풀어졌지만요. 자꾸 이단이라 합니다. 아닙니다. 복음 그리스도 말하는 이단은 없습니다. 아멘. 자, 복음이 변질됩니다. 복음이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변질됩니다. 종교화됩니다. 교회 나오면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재앙 만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막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생명 거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복음을 돌리십니다. 그게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선교사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곳에서 기다렸다가 정치 경제를 배우고 나는데 총리가 됐습니다. 그의 가족 70여 명이 왕족 대우를 받습니다. 잘 누렸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종교화돼 버립니다. 언약을 놓칩니다. 완전히 불신자처럼 돼 버립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보내서 피 바르면서 다시 회복시켜요. 400년 만에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키는 게 출애굽기 얘기 아니겠어요? 세월이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됩니다. 복음이 순수하다가 너무 편안해지면 종교화됩니다. 그럼 재앙 만납니다. 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돌리시는 그것을 많이 역사는 보여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백배나 받고 그 형제와 집과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기마에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돌에 맞은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돌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이 워낙 거물로 있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 한때 황장엽 씨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북한에서 자꾸 할때막 탈북자인 척 해가지고 황장엽 죽이라 죽이라 이렇게 막 내려보내듯이 말이죠.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 바울을 추격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14장에는 디모데란 말이 안 나오는데 16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디모데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를 딱 만나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예비로운 제자예요. 바울의 후계자예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다가 잡으러 온 사람 잡혀버렸어요. 그들이 끌고 나와서 바울을 얼마나 쳐버리는지 19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로 바울을 때릴 때에 얼굴에 맞으면 안 된다, 이마에 맞으면 안 된다, 머리에 맞으면 안 된다, 엉덩이에 맞아라, 뭐 그렇겠습니까? 여러 사람 돌을 막 완전히 물매를 해가지고 발로 밟아 죽이버린 거예요. 때리다 때려보니까 이제 죽은 것 같아요. 전부 피 범벅이 됐겠죠. 이제는 내가 떠도 살지도 못한다. 됐다, 끝났다. 시체 던져버리고 가버렸는데 바울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찜찔했겠죠. 왜 이렇게 하죠? 이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죽였죠? 목수라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다. 이러니까 바로 돌들고 네가 나이가 50도 못됐으면서 네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냐? 바로 돌들 치료하자.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시간표가 아니니까 그 장소를 벗어났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창조주인데 삼위일체를 부인해버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니까 목수라고 하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예수를 십자 처형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예수님 승천해 가시고 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앉은 맹이가 보였습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 하는데 이 사람이 운명 48자 묶여 있어요. 우리를 보라, 뭐 큰 걸 봐, 자세히 봤대, 원어에 보면요. 은과 금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 만년병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막 예수 이름 불러버리니까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 막 박해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14절에 보니까요. 증거 앞에는 힐라는 말이 없는지라. 왜? 자기들이 늘 봐왔던 40년 동안 봐왔던 앉은뱅이 구걸한 사람이 예수님 뛰어다니니까 증거 앞에는 힐라는 말이 없는지라. 그래서 그래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요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 율법학자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너희들 조심해라. 한때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막 이제 능력 있다 해서 한 400명 따다는데 그것도 죽고 나니까 다 해체됐는데 이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얼마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세웠다면 너희가 박해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때리고 내보낸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에 일어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제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면서 다시는 얘기, 예수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채찍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거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그 일 때문에 핍박받는 당연한 걸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전단 맞으면은, 하나님 내 복음전한테 왜 이렇게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 막 원망하겠죠. 본문에서 바울을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죽었는 줄 알고 시체를 버리다시피 내치고 갔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둘러서서 보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 하니까 문이 막힙니다. 기도하니까 마게도냐 사람 손짓합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유럽 쪽으로 가라는 마게도냐 지역을 갔습니다. 로마 지역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켰어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자주장사, 옷감장사인데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달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이 여관을 정해놓고 루디아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했겠죠. 그런데 그 길목에 저 많은 귀신들 여종 하나가 바울을 볼 때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자꾸 소리지는 거예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한지라. 바울이 여러 날 동안 참고 있다가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서 바울이 다른 지역 떠나도 루디아가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루디아가 확실한 사명자가 됐을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여종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 나가라. 귀신 떠나버려요. 그때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이 귀신들이 여종을 통해서 그 주인이 점을 봐주고 많은 이익을 챙겼는데 귀신 떠나버리고 점을 못 치게 돼요. 그래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무조건 경찰서 같은 관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듣지도 못할 일을 이 사람이 엉뚱하게 뭘 전하여 막 선동한다 이러니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돌을 매로 쳐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너무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기쁜 옥 가도록 갇혀졌어요. 차고에 든든히 채워졌어요.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 있죠.
간수장이 자다가 보니까 옥물이 달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요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까 이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불 켜서 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요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가서 막 아픈데 기름 발라주고 치료해주면서 그 밤중에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도 많은 매를 맞았어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갔습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명자를 만나서 그 집에서 말씀운동 막 일으키니까 기부인들이 들어와서 구원받습니다. 헬라의 지식인들이 와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저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고 저자의 어떤 괴악한 자, 시장의 깡패들을 폭력배들 돈 주고 사와서 바울을 죽이라 이렇게 나와서 바울을 막 잡아내려고 합니다. 그 바울이 막 창문을 타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죠.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이죠. 이 사람은 대단한 성공가도를 달리고 대제사장 인정받는 청년 의원이었습니다. 우리가 WBC, WBA, 뭐, 세계 권투 복싱 챔피언전 이렇게 하게 되면, 타이틀 매치 하면, WBC에서, 본사에서 거기 창관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합당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승리한 사람이 트로피를 주고, 챔피언 벨트를 끼워주면서, 이건 합당하다. 그 집행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명 딱 하는 거거든요. 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의 옷을 저당 잡으면서 이건 합당하게 바로 사형되졌다 이렇게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건 다 잡아 끌어오겠다고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면서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리잖아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180도 뒤집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사도로 바뀌어버리고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 됐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그가 핍박당하는 박해당한 장면을 간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이렇게 바울이 박해를 받죠?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목수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때문에 박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건데 초대교회는 너무 그게 강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99%가 예수는 목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 사도 요한이가요 다른 사람 다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은 순교를 안 당했어요. 산순교자의 삶을 살았는데요 네로 황제 때 기름 가마솥에 기름을 펄펄 끓여놓고 요한을 집어 던져놨어요. 튀겨버리려고. 그런데 해를 전혀 안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자굴에 던져놨다 안 죽으면 이건 한뜻이 신이 뜻이 아니다고 살려내는 거거든요. 요한을 집어넣어 전혀 해를 안 받으니까 요한을 끄집어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뱀이 많고 사람 살지 않는 반모섬에 유배보냈는데 거기에서 요한 계시록을 받아 적잖아요. 이 요한 사도가 나이가 많아서 말년돼가지고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부축에서 받아 이 와서 강대상에 앉아가 설교를 했대요. 그 설교한 가운데 요한 1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벌써 1900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이미 적 그리스도 많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물며 마지막 때는 얼마나 더 일어나겠어요? 요한 1서 2장 22절 23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니라고,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개화기에 복음 처음 들어올 때 많은 사람 순교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강변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외국인 순교자 묘역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 전 네덜란드에서 뭐 여러 스위스에서 여러 나라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 복음 전하러 젊은 선교사님 들어와서 복음 전하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렸어요. 묘가 쫙 기념비로 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한 가운데 복음 누린다고 하면 복음만 전합니다. 사명 다 놓쳤어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듣겠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고린도서 9장 16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니라. 2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바울을 막 짓밟고 돌로 치고 가버렸는데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지켜보니까요,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요. 부축받고 일어났겠죠. 20절에 이튿날 또 나가서 더베로 와서 제자들을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거든 옆에 사람이 양해를 구하고 밖에 나 돌 하나 주워가지고 몇 방 찍어놓으면 우리는 며칠도 못 일어납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돌 맞고 때리는 사람 죽었구나 끝났다 하고 시체를 버리고 가는 줄 아는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말씀을 전해서 많은 제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 전한 일에, 제자 세운 일에 이 바울의 생을 들여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생각할 말씀은 점검입니다. 신학의 선조들은 이렇게 핍박받으면, 박해받으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기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나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 표를 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티를 못 내요. 표를 안 내요. 왜? 예수 믿는 표 내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놓치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터졌다 하면 교회가 싸운 얘기입니다. 터졌다 하면 문제 일으킨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명예를 회복, 복원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단의 진을 깨뜨린 것이고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도나서 경매 나온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 현장에서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표를 거의 못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변해라. 난 안 변하면 네가 변해라.
내 자신이 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3주 연속 다녀왔습니다.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서 그들의 아픈 상처, 한, 눈물, 말씀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보통 3번, 4번 팔려온 사람들입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다 할 수 없고요. 지난 금요일 날 인터넷 다 끄고 제가 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그곳에 아파트를 5개 얻어놓고 한 4, 50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100명의 선교사를 보호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안 받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 명의 탈북 사명자 신학생 키워낼 수 있도록 경제를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농촌 마을에 팔려온 자매가 있습니다. 딸아이 하나 낳아서 키웠습니다. 자꾸 단속이 나오는 거예요. 잡혀갈 위기가 몇 번을 넘겼어요. 근데 불안해서 이게 못 살겠다. 남편이 알았다 그럼 가라.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워서 돌려달라. 그 아이를 데리고 지금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그쪽 지역으로 팔려왔어요. 그래서 다른 남편을 만나서 거기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이가 6살 때 학교에 들어가야 되니까 전 남편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팔려왔는데 너무 때리고 하니까 또 다른 남자 만났다. 이런 세 번, 네 번의 그 옮겨다니면서 얘기를 하나씩 나와서 그 아픔을 울면서 얘기하는데 참 아픈 일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신분증이 없이 불안하게 찬송도 소리 내서 못 부르는데 두 명이 이번 가을에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심각하게 몇 년 전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국 갈까요 말까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한국 가면 그저 그런 사람 되어지고 이 속에서 남아서 정말 당신 같은 사람 길러낸다면 특별한 사람 되는 것이다. 기도하고 기도하되 남겠습니다. 그 남은 자가 진정한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잘하고 일꾼으로 세워야 될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어느 날 나는 아는데 주가 그리 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찬송을 지었던 이장인 목사님이 이 불치병에 사형 선고받고 의사가 안 된다고 가라 했는데 부축 받아서 강단에 앉아가지고 5분 설교하는데 축도 손이 안 올라 축도를 못했대 그랬잖아요. 이분이 지은 찬송을 탈북자 너무 잘 부르니까 목사님 오셔서 한번 말씀 전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막 그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오셨어요. 산소호흡기 달고 이렇게 오셨어요. 7층까지 올라오는데 막 헉거리면서 올라오신 거죠. 하나님 내 생명 몇 년 전에 그닥 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선교하고 후대 세우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선교하고 후대를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서 이분이 그 고통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게 참 의뢰를 받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우리 탈북 자매하고 살고 있는 한족, 한족이 사명자예요. 우리 훈련을 많이 받고 그 형은 면소재지 같은 데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족 목사 사모가 와서 뭐 박 목사인데 한국 가고 싶지 않냐 돈 5만 원, 중국 돈 5만 원, 우리 돈 1,000만 원 주면 데려다 주겠다, 네 가족 데려다 주겠다 이래서 돈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그 듣고 마음이 아파서 화를 내고 내인데 전화 한도 확인만 하면 아닌 거야 드러날 때 왜 그 돈을 구해줬냐 문제는 돈을 받아가 놓고 안 받았다 하면서 와서 막 누명 씌우고 경찰 공안에 연락해서 탈북 잡아가라고 계속 이렇게 해댔는데요.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은행에 통장을 돈 넣기 때문에 근거가 다 있는데. 내 동생은 돈을 빚어주고 동생이 고소하자 그러고 다 하는데. 저렇게 악랄하게 북한에 넘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번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근데 애를 중학교로 못 보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남의 밭에다가 광냉이 심어가 그 뭐, 이렇게 팔고 있는데 막. 그 돈에 대한 빌려는 이자를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저런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부인 이 탈북자를 통해서 계속 그 옆에 사람들 계속 문이 열리고 있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 조선족 목사님을 지원하는 교회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도 도의적인 책임 있고 저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데 이 가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빚을 지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우리 둘이서 좀 합쳐가지고 좀 저 빚을 갚아주면 어떻겠냐 얼마를 도와드릴까요? 제가 3만원, 600만원 할 테니까 목사님 2만원, 400만원 좀 해라.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이 빚이 탕감되어지면 기적이겠죠. 우리 갔을 때 그분이 세상 법정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어려워도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됐고 그거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전부 적그리스도들입니다. 통일교입니다. 전도관입니다. 제임에서 신천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교회 간판 달고 있는 이런 이따위 것들이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에 못 박아 죽인 그 무리들이 예수를 전하는 바울도 죽이게 따라다닌 겁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당했어요. 모세는 80년 동안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응답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이루어내셨고요. 우리 체질이 하나 왜 나는 빨리 응답 안 해주시죠? 우리 체질이 완전 복음이 아닌데 빨리 응답 오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게 각인되어 있는데 빨리 오면 응답이 오면 되겠습니까? 우리 체질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 후대 복음 체질이 될 때 달라 안 해도 하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 기독 역사 2000년 동안에 바른 복음을 전한 자를 항상 이단 사이비로 몰아서 핍박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세계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우리 전해야 될 증인으로 우리가 부른받은 줄 알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부르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끝에 가서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이 세상 모든 영혼이 네게 달렸나니 여기 세상이란 부분에 청라에 사는 사람들은 청라 모든 영혼들이 네게 달렸나니 인천에 사는 사람은 인천 모든 영혼들이 부천에 사는 부천 모든 영혼들이 서울에서 오신 분들 서울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이 세상 부분을 여러분 지역을 넣어서 그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저 세상 바라보며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삼으라 가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여러분은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복음 받을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다면 불신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중심을 가지고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자료를 전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붙이십니다. 저녁 장성도 목사님 얘기했는데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불안해서 못 붙여주는 겁니다. 붙여주면 실족시킬까 봐.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어나서 가서 제사 삼을 한 번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으세요.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지옥불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살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 1분 정도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돌을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순교를 하면서도 우리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너무 누린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표를 못 내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사 증인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 돌에 맞으면서도 순교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오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위하여 예수가 믿으심이 항상 확인되어갈 있는 분을 주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도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많은 제자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초기교회도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믿음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요? 정말 제자를 삼고 있는지요?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명단을 적어놓고 정식이든 무식이든 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자료를 전달하게 하시고 그들을 영접시키게 하시고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한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임마누엘의 증거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탈북자 사역 많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가정에서 한 명 이상 키워내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 가정을 축복해 주옵시고 저들의 산업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 보고를 열어 주옵소서. 지금도 국경지대에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그 초소교회들마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는 복음 전하는 증인 되기로 다짐하는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지교의 처속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